오, 피었어요. 직업펜타늄. 여기 위에도 봉우리 연락하고 요거 하나 피었어요. 너무 예뻐. 이렇게 굉장히 진한 자두색 그 왕관을 쓴 공주 같아. 너무 예쁘다. 항상 이렇게 네 종이씩 네 종이 이렇게 잎을 여는. 와, 이렇게 날 좋으니까 조금씩 피어주고 한 일주일은 가겠는데, 일주일? 일주일? 오래가라. 날 좋다고 빨리 피지 말고 천천히. 얼마든지 기다려줄 건데, 요즘 날씨가 막 27도도 갑자기 그러네. 22도, 23도 막 이러더니 28도 막 이러니까 너무 이뻐요. 모기가 나와서 나 빨리 물 주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 반가운 얼굴. 이뻐요. 이제 아침에는 또 정상적으로 알아. 기숙 데이케어 가고 수목금 프리스쿨이나 학교는 다 방학했는데 데이케어는 직장 엄마들 있으니까 방학이 없어요. 방학 때는 더 바빠요. 학생 때들 학생 학교 다니는 학생들 봐줘야 되니까 애프터스쿨처럼 더 바쁜 데라 내일은 돼가지고. 수목금은 진수하고 같이 알아하고 아침에 스위밍 스쿨 1시간씩 그거라도 해서 에너지 빼야 돼. 애들은 에너지가 넘치면은 몸살을 내서 에너지를 빼고 방학 동안 그동안은 생존 수영을 배웠지만은 뭐 한국 코치들한테 어? 또 하나 더 있었네 이거. 꽃대는 안 올, 꽃멍울이는 안 올라오는 애도 하나 더 있었네? 저기가 네 개인가 하나, 둘, 세 개였나 네 개인가 있는데 하나 더 있었네, 이거. 노란 비단 슬리퍼 난이. 이렇게 갑자기 막 뜨거워지네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또 줘야 해요. 딱 모기 나오는 시간이라 이렇게. 와, 이게 옷자라고 뭐 하더니 왜 잘라줘야 되나. 원대목으로 키운다고 이렇게 삐죽 올라간 게좀 잘못 키웠나. 이렇게 되니까 풍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풍 재라면 단풍 재라면 이거 이것도 잘 겨울나서 봄에 아마릴리스 이게 한 통에 이렇게 한꺼번에 피면 이뻐요. 재라면 이게 풍성하네.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재라면. 애플 그라니 이파리 만지면은 풋풋한 파란 사과 향이 나요. 빨간 사과는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파란 사과 그 상큼한 향이 이렇게 나는데 꽃도 피우고 꽃이 작지만은 이뻐요. 이렇게 봄에 여름에 꽃 피고 온실비움. 발등에 목이 물었다. 통제라면 카나다 메이플 제라늄이라는데 그거보단 좀 컬러가 덜한 것 같아. 좀 이뻐요. 컬러 꽃이 없어도 잎이 꽃 같아. 장미허브라는 게 이건 이제 모르고 어디다 키웠는데
해보니까 장나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꽃 한번 피긴 했지만은 겨울 동안에 좀 분리 좀 할까? 새끼만 많이 좀 쳤으면 좋겠어. 여기 세 개, 네 개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아, 이게, 흙이 물렀나? 이게 화분다이가 앞으로 수그러졌어. 화분다이가 앞으로 수그러졌어. 무거우니까 푹 빠진 것 같아. 이쪽은 왜 안 빠졌지? 내일 맞춰줘야지. 화분이 앞에 무거우니까 푹 빠졌어요. 흙으로. 요거. 잎도 대충 묵은 거는 좀 가지치기를 해주니까 좀 더 젠틀해졌어요. 너무 이뻐졌어요. 꽃이 올라오면은 노란 꽃. 아, 이게 굉장히 가든의 여왕. 우리 처음에 왔을 때 27년 됐나? 그때 집들이에 선물 받은 건데, 그때는 한 요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받아가지고 엄청 엄청 많이 키웠는데, 화분에 꽉 찼었는데, 또 어느 해 여름에 50도 올라가는데 막 타 죽어가지고, 또 막 꽃대도 15개, 16개 올라올 때는 너무 멋있었는데, 엄청 엄청 정말 이 잎이 안 보일 정도로 꽃만 보였으니까. 근데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반 그늘로 그늘로 옮겨 다녀가면서 그래도 겨우 유지해요. 7대, 6대, 근데 올해 다시 8대. 아, 숫자를 세야 되는데 8대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는 게, 저게 팔뚝만큼 나오면은 나무, 그때는 급해가지고 이거 골프 꼭대기로 해줬고 별걸 다 집어넣었었는데 몽댕이로 해줬고. 근데 나무 장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세워줘요. 그래야지 쭉쭉 뻗으면서 크니까. 그래서 어제 요거 해가지고 팔 어깨 몸살이 났지만, 그래도 반은 깨끗하네. 아, 저쪽에 잡초 받은 저거를 어쩌나 하겠지 뭐. 시작했으니까 하겠지요.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물 주고 들어가면 얘들은 밤에 우리 자는 동안에 꿀꺽꿀꺽꿀꺽 엄청 잘 커요. 조용한 시간에. 이거 또 누가 궁금해서 열어봤나? 조용한 시간에 꿀꺽꿀꺽 잘 커요. 아침에 주라고 하지만은 저녁에 물 주고 자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아침에 물 주면은 햇빛에 물이 빨리 증발이 되니까 물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잠잘 때는 물 먹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없이 잠잠되는데, 먹고 자야지. 그래야 성장하죠. 사람들도 먹고 자면 뚱땡이 되듯이 먹고 자면 뚱땡이 되듯이 이렇게 먹고 자야지. 그럼 잘 커요. 우리 손자 희수가 화딱지 난 게 안 풀렸어. 가지도 못하고. 할머니가 놈아 놀리 해가지고 화났어요. 저녁에 애들 자기 전에는 사탕을 많이 먹으면은 잠을 안 자고 흥분해서. 그래서 조금만 거 하나만 주고 써달라 했는데 놈아 놀리 했다고 화딱지 나서 땀나고 울어서 샤워 시키려니까 샤워도 싫다고 죽고. 나 몰라라 하고서는 도망 나왔어. 제 엄마한테 맡기고. 요렇게. 와, 그래도, 오늘 저 지구 펜타는 반갑다.
즐거운 저녁. 아, 휴일이 끝났어요. 이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쉬어야지. 할머니 방학. 지구 벤타늄 이렇게 폈어요. 근데 등 돌리고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화분을 돌려줬지 해를 바라보니까 모든 꽃들이 다 해바라기라 햇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쁜데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얼룩무늬 참 보기 드문 1년에 한번 보나 한번 피는 꽃. 이게 양란이 다 거의 보면은 1년에 한번 펴요. 근데 더워서 그런가? 이게 일찍 폈네. 이렇게. 비켜. 비켜. 니갈대라님이 딱 맞고 있어가지고 안 돌아가요. 이렇게. 아, 너무 이뻐. 좋아요. 꽃이 화려한 만큼 향기는 없는데 참 좋아요. 맛있어요. 화분을 빼고 나니까는 금이 갔네. 화분 하나. 이것도 금이 갔어. 두 개, 세 개, 네 개, 화분 네개 벌었다고 좋아했더니 여기 있는 당이는 계획대로 오늘 못 받았어. 힘들게 했더니. 요건 또 저쪽에서 파낸 거 버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갖다 버려놓은 거 죽으라고 힘들게 뭐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화분에 넣어놓으니까 이쁘잖아. 이거 뭐지? 이게 잎이 잎 끝이 저렇게 위에는 뿌리도 다 나왔네. 이렇게. 아, 또 시끄럽게 이래. 요거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큰 데다 하나 해서 내가 매거진에서 보고 이쁘다 나도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위에가 그 차이로 깨져가지고 화분 하나를 사서 얹어야 되나 했는데 일단은 요거로 채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라왔어요. 신비드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노란 거 미니 핑크도 나오지만 아직은 안 보이고 노란 거 요거는 얼룩무늬 꽃대가 두개 나왔지만 엄청 커요. 벌써 이렇게 막 큼직큼직하게 올라오네. 요거 요즘 매일 바라보고 기다리는 녀석입니다. 빨래거려 저게 뭐야 강태공 뭐라고 하더라. 도다리 말고 이렇게 옆에 있는 거 광어 한 마리, 쏨배기 한 마리 그러더니 자 이렇게 오늘 또 나와서 쪼물쪼물 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손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펴주고 해줄 일이 많아요. 쟤네들이 하는 것보다 도와줄 일이 많아요. 근데 이한 송이 핑크 엔젤 트럼펫이 이렇게 이쁘다. 날씨가 그런가요? 핑크가 아니라 이게 막 핏빛으로 나오네. 이뻐요. 핑크 엔젤이 이뻐요. 저쪽에는 엔젤 다 졌는데 또 꽃봉오리가 또 나오네. 오, 이렇게 꽃봉오리가 또 올라왔어요. 폭폭 올라와서 저쪽에 하얀 거, 하얀 것도 꽃봉오리 나오나 보다. 이렇게 또 왜? 아이고, 날이 흐물이 또뭐 비가 홍수라 무섭지만은 그래도 살짝 지나가는 비라면은 더우니까 좀 와야 될것 같아. 더위를 식혀줘요.